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로 판 직구 괜찮은 곳 알려드릴 겸 이렇게 좀 언박싱 방금 뜯긴 했는데 같이 어떤 제품들이 왔나 언박싱 영상 같이 찍어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제가 어디서 직구템을 샀는지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준예스 화장대 아래에 썼을 거예요 아마. 준예스 화장대라는 이제 계정을 봤는데 거기서 제가 사고 싶었던 갤럭시 시크 18색 팔레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이제 럭키박스 같은 그런 형식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랜덤 파우치라는 건데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걸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되었는데 랜덤 파우치는 $26.40에 구매를 했고요. 갤럭시 시크 이거는 딱 할인을 해가지고 $31.24인데 $28.56에 구매를 했어요. 아, 그리고 네이키드 3 저렴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제가 전부터 알고 있던 구매를 했던 브랜드인데 레볼루션이라고 영국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진짜 괜찮고 네이키드 3 그거 저렴이라고 유명해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구매를 고민을 했던 게 이런 직구 같은 게 그 배송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10,000원 정도 넘는데 10,000원 이상 구매를 무료배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게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해외 구매가 가능한 제 비자 카드를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이런 직구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약간 이런 카드들만 당연히 결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구매 카드가 꼭 있으셔야 해요. 자, 봅시다. 먼저 짠! 갤럭시 치크 이거 보세요. 우왕!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외국에 이제 막 우주 그 닮은 우주 모티브로 한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나왔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사고 싶다는데 저거 어디서 샀냐 너무 비싸겠지 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잘 어떻게 발견을 해서 싸게 사게 돼서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좋네. 나 되게 섀도우가 작을 줄 알았거든? 봐봐 짱 커요. 500원만 해요. 그죠? 되게 커요, 그죠? 우와, 너무 이뻐. 너무, 마스. 너무 이뻐. 지구 어딨어? 얼스. 너무 이뻐.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떻게 쓰지? 근데 또 확실히 색깔들이 제가 이걸, 이게 너무, 어떻게 이거. 조만간 이거 써가지고, 뭐, 할로윈 메이크업을 하근, 하근? 아니면 파티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리근, 한번, 그리근? 왜 이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약간 블링블링 하면서 진한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나 이쁘네요. 너무 사기 잘했어요.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구로 종종 미친 듯이 지른다는 거 그리고 만족할 때만 이렇게 영상을 킨다는 거. 사실 이거 외에도 지금 직구한 게 많은데 진짜 언제 하냐 이거 다. 자, 다음은 레볼루션의 네이키드 3 저렴이 요거예요. 메이크업 레볼루션 아이코닉 3 팔레트 요거 구매했습니다. 제가 레볼루션 제품은 사촌 동생이 유럽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부터 이제 막 잘 알아온 그런 브랜드거든요. 자, 이게 지금 진짜로 발색이 정말로 네이키드 3랑 되게 구성 자체가 비슷하긴 하네요. 일단 사이즈는 훨씬 더 크긴 한데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회색기가 도는 아이는 어떻게 발색이 되려나? 생각보다 막 회색기가 엄청 진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발색해보니까. 괜찮네. 좀 걱정을 늘 하는 게 이런 외국 브랜드 애들 같은 경우는 백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회색기가 도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샤넬이나 뭐 다른 데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얘네들은 회색기는 지금 발색이 잘 안 되고 그냥 브라운기로 발색이 되네요.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어두운 애는 얘는 회색 그대로 발색이 되긴 해요. 그래서 잘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앞에 얘네들은 딱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쓰기 되게 좋은 그런 컬러네요. 그리고 발색이 오지게 잘 돼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매우 매우 잘 쓸 것 같아요. 얘도 조만간 가지고 한번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은 랜덤 파우치입니다. 이 랜덤 파우치에는 제가 그때 설명 봤을 때 5개에서 6개로 로레알, 닉스, 림멜이라는 브랜드랑 메이블린, 레브론, 그리고 커버걸 이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외국의 로드샵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파우치 굉장히 통통해서 마음에 드네요. 뭐가 되게 많네. 먼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코알라가 있어요. 스티치인가? 아무튼 있는데 이게 어디 거? 립스메커구나. 립스메커 거고. 오, 립밤이야. 아, 풍선껌 냄새나. 아, 이거 냄새 좋다. 이거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진짜 피규어, 인간한 피규어, 초파 피규어 무게인데? 이게 아마 생긴 게 이게 꼬자스라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립밤을 이렇게 잡고 쓰는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귀엽다.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애기들도 립밤 되게 입술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되게 귀엽다. 물론 성인들도 이런 걸 좋아하죠. 굉장히 전 귀여워서 좋네요, 이거. 아, 너무나 귀여운 것. 뭐가 많아?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와, 일곱 개나 돼? 나? 일곱 개나 받았어. 나머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색 대박이죠. 닉스 블러셔 PB25 핀치드라는 컬러 같은데요. 역시 선물은 셀프 선물이죠, 여러분. 그죠? 우와,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쁜 장미색이다. 어머머. 나 블러셔 덕후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동양인들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색이다. 아, 보여요? 이런 색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또 살까? 이러면은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족스러우면 또 사게 된다고. 그러니까 좋네, 이거. 다음은 섀도우예요. 이거는 제가 또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직구를 하도 많이 해서 밀라니라는 브랜드에서 04번 벨라 카페라는 이제 브랜드네요. 밀라니 얘도 유럽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럽 이름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럽식 읽는 방법을 좋아하는데 이름들을 그냥 영어같이 뭐가 꼬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뭐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 이런 게. 되게 좋네요. 편하고. 컬러가 딱 YL 계열의 기본 브라운색이에요. 회색기도 없고 베이스 컬러로 쓰기 너무너무 좋은 안성맞춤인 그런 컬러네요. 괜찮은데? 바로날림도 없고. 다음 또 밀라니가 있어요. 이것도 밀라니 아이라이너인데 리퀴드 라이너라고 되어 있네요. 리퀴드 아이라이너고 블랙 컬러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펜슬 타입인데? 리퀴드라며. 아무튼 신기한데? 아무튼 스머지 프루프에 되게 유지가 잘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래 있는 모습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예제가 되어 있네요.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 이걸 써야 되나? 밀라니 리퀴드 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블랙 컬러네요. 뿅. 되게 부드러. 짱짱 부드럽다. 엄청 부드러운데요? 계속 손이 갈 것 같고 근데 이거 깎아 쓰는 타입이네요. 그래서 깎아 쓰는 귀찮음이 좀 있지만 일단 진짜 젤 아이라이너 마냥 되게 부드러워서 이 부드러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단 한번 이따가 이게 좀 안 번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이게 근데 번지게 야 오 대박 저 지금 그린 지 1분이 안 넘었거든요, 여러분? 미쳤네? 우와. 밀라니 진짜 겁나 좋구나. 저 진심 놀랐어요, 지금. 오, 여러분,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스머지,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리얼 스머지 프루프구나. 와, 지금 손등 물티슈로 지우고 있는데 엄청 빡빡 지우고 있어요. 아파요. 쩌네. 자, 아직도 3개나 남았습니다. 랜덤 파우치 주니스 화장대 랜덤 파우치 쪼네? 마스카라인데 이거 진짜 이게 림멜이라는 브랜드 거 같아요. 림멜이라는 브랜드의 블랙의 마스카라인데 까보자. 되게 통통할 것 같은 이가? 엄청 통통 마스카라 냄새. 엄청 통통할 것 같은데 스캔들 아이즈 쇼오프 마스카라 림멜 런던이라 돼 있고 붓이 굉장히 낭창낭창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마스카라. 다음도 림멜인데요. 림멜의 언더커버 섀도우 프라이머라고 되어 있네요. 섀도우 프라이머를 저는 잘 그렇게 안 쓰긴 한데 언더커버니까 이게 언더 많이 번지는 분들을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투명해지고 있긴 하네요. 마무리감이 굉장히 실키해요. 여기만 뭔가 실키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뭔가 잘 안 번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닉스네요. 닉스의 립스틱인데 되게 이쁜
파란색 립스틱인데 보내주시는 게 이게 막 우리나라에 잘 기호에 안 맞는 보라 립스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랜덤 구성이지만 생각해서 보내주신 게 느껴지네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 어머, 이거 여름 쿨톤들 바르면 진짜 이쁘겠다. 와, 이거 블러셔로 발라도 이쁘겠다. 이거 봐요, 컬러. 색 진짜 이뻐,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랜덤 파우치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막 뒤지다가, 직구 뒤지다가 주니에스 화장대라는 이제 계정을 알게 돼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박싱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별로예요 라고 하면서 올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영상을 지우려 했는데 지금 굉장히 구성이 마음에 들고 제품도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팔릴만한 걸 싸게 떼다가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갖고 싶은 히트템이나 동양인들도 잘 쓸 수 있는 이런 템들을 좀 선별해서 올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쇼핑을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렴하고 괜찮으니까 추천합니다. 주니에스 화장대. 네, 그럼 밀크캣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은 지름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제 구매 후기 같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